신문 배달로 하루를 시작하다. 한 해 늦은 중학교 입학을 기뻐하는 것은 상반기로 좋겠다.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될 즈음부터 내겐 다음 학기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됐다. 아버님의 와병 등으로 인해 이미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다 받아 이제 더는 도움을 처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절로 알아챌 수 있었다. 더 손 벌릴 데가 없었다. 누군가 나를 이런 현실과 고민의 와중에서 버쩍 뽑아 올려 반듯하고 단단한 기반 위에 옮겨주었으면 하는 허망한 몽상에 빠져들기도 했다. 그런 사이에도 여름 날씨는 더욱 뜨거워지고 등록금 납부일자는 가까워지고 있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긴박했다. 빨리 내 스스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정확히 누가 알려줬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마침 같은 동네 신문사 지국 총무를 하는 분이 산다는 것을 알기도 했다. 무작정 달려가 신문 배달을 하게 해달라고 졸랐다. 중학교 1학년 까까머리가 믿어올 리가 있겠는가. 총무부는 신문 배달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신문을 기다리는 구독자들을 위해 항상 같은 시간에 신문을 배달해야만 하는데 설령 자신의 몸이 아프다거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배달을 빼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 뒤 그걸 약속하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그걸 지킬 수 있느냐며 미심쩍은 표정으로 내게 물어봤다. 학비를 벌기 위해 신문 배달을 시작하다. 다급한 처지였으니 물건 안 가리고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긴 했지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말의 무게는 감지할 수 있었다. 내 상황이 다급해 부탁을 한 것이니 내 절박한 만큼 똑같은 무게로 일을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어설프지만 내가 생존을 위한 세계에 첫 발을 내디디며 깨달은 첫 번째 교훈이었다. 이후 나는 자신이 아쉬울 때는 간쓸개라도 내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막상 자신의 요구가 충족되면 언제 자신이 그렇게 아쉽게 매달렸냐는 시간에 얼굴을 바꾸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다. 그때마다 씁쓸했다. 각오는 했지만 신문 배달일은 힘든 일이었다. 내가 어린 나이여서 더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시간에 그 날짜 신문을 인수받고 이를 각 구독자 집이나 사무실에 배달하는 일의 중압감은 차츰차츰 당시 내 삶 전체를 짓눌렀다. 내가 배달한 신문은 매일경제신문이었는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위해 어렵게 장만한 중고 자전거를 타고 옛 전주역 현 전주시청 위치에 나가 5시경에 도착한 새벽 기차에서 인수해야 했다. 기차가 전주역에 정차하는 시간은 5분 남짓 짧았다. 그 시간에 제때 인수하지 못하면 역무원이 아무렇게나 내던지 구간 플랫폼 바닥에 쓰레기 털어처럼 나뒹구는 신문 뭉치를 수습해야 했다. 무사히 신문 뭉치를 인수하면 200여 부에 이르는 신문에 광고지 삽지 작업을 하고 난 뒤 나와 또 다른 동료 둘이서 전주시 전체를 2구로 나누어 배달을 시작했다. 나는 오거리를 기준으로 남쪽 구역을 맡았고 일평균 120부 정도를 배달했다. 지금 기준으로 하자면 구도심 지역에서 남부시장까지 관공서와 상가가 밀집되어 있었던 곳이다. 120부 배달할 곳을 모두 외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몇 군데씩 빼먹어 어느 집에 배달을 하지 않은 것인지 생각하느라 진땀이 흘렀고 지국에 들어가 혼이 난 뒤에 다시 배달을 가기도 했었다. 또 철마다 날마다 배달 환경은 늘 달랐다. 그해 7월 중순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7개월 넘게 신문 배달을 하는 동안 어떤 때는 쏟아지는 비에 자꾸자꾸 젖어드는 신문 뭉치 때문에 노심초사하기도 했고 자전거가 펑크나거나 시장 응달진 비탈길에 사람과 자전거가 함께 미끄러져 한동안 기신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어두운 골목길을 터덜거리며 덜덜거리는 자전거를 끌고 걸어야 했다. 당시만 해도 잘 사는 집일수록 사나운 개를 기르고 있어 그런 집을 어두운 새벽에 지나갈 때는 무서웠고 한겨울 금은밤 진눈베개가 쏟아지는 날 어두컴컴한 새벽길을 헤맬 때는 또 얼마나 떨리든지 용기를 낸답시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만 잔코코라는 프랑스 시인의 표현처럼 내가 부른 노래가 나를 더 무섭게 만든다라는 사실만을 알게 됐을 뿐이다. 하지만
신문 배달을 하는 동안 나는 아플 수도 없었고 학교나 집안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신문 배달을 거른다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책임감이라고나 할까.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뛰어든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당시 나를 온통 지배하고 있었다. 언젠가 같은 반에 책상을 함께 쓰는 짝꿍이 내가 신문 배달한다는 것을 알고 자기도 해보겠다고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새벽에 그 친구 집 문 앞에서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질 않아 문을 두드려보니 반 친구 어머님이 아직 자고 있다는 말씀에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이렇게 집에서 나서 전주역에서 신문을 배분해 전체를 다 배달하는 데 드는 때는 2시간 반 정도 시간이 소요됐다. 신문 배달이 끝나면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가 옷을 갈아입고 학교 갈 채비를 하고 나서야 했다. 새벽 시간은 보람된 만큼 힘들었고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했다. 학교에만 가면 나는 그제서야 밀려오는 피로에 따른 졸음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 1교시부터 슬금슬금 몰려오기 시작한 졸음은 책상 앞에 앉아있는 나를 하루 종일 괴롭혔고 사실상 나는 늘 졸음을 이겨낼 수 없었다. 수업 시간은 졸음과의 투쟁. 이러다 보니 선생님들 사이에서 나는 수업 시간마다 조는 학생으로 이름이 나기 시작했다. 당시 선생님들 사이에 나는 늘 조는 학생으로 통하기 시작했다. 결국 담임 선생님의 호출이 있었다. 너는 왜 수업 시간마다 조느냐? 수업에 들어갔다 온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지적하신다. 예, 사실은 무슨 일이든 이처럼 선택에 따른 결과가 이어지게 돼 있었다. 그에 대한 해명 또한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 당시 담임 선생님이셨던 전현기 선생님의 물음에 나는 모두 솔직하게 대답했다. 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선생님께서는 잠깐 침묵하시더니 입을 여셨다. 그랬었구나. 거석이가 참 애쓰는구나. 노력한 만큼 보답을 받는 거란다. 지금 땀 흘리는 꼭 그만큼 내게 보람이 찾아올 거다. 왜 그렇게 선생님의 말씀이 따뜻하게 들렸는지 5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때 풍경이나 선생님의 어조가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처럼 내게 오늘의 시련이 어떤 보람으로 찾아오길 간구했다. 교무실을 나오는데 가슴에서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 어떤 것은 눈물로 어떤 것은 긴 한숨으로 터져나왔다. 가족이 아닌 누군가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격려해 주는 일 오랜만이었다. 초등학교 6학년 이후 나는 계속 위축되어 원래 활달하고 외향적이었던 성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극도로 내성적인 성격이 되어 혹시 내가 잘못했다고 지적당하는 것은 아닌지 늘 움츠리며 살았던 것이다. 이날 전현기 선생님과의 만남은 내 마음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던 응어리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내 처지가 조금씩 알려진 탓인지 나는 그해 연말학습 내에서 좀돌이쌀을 모아 전달하는 불우이웃 돕기 대상자가 되어 쌀포대를 안고 집에 들어가기도 했다. 당연히 구부들 보기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다른 한편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었다. 그렇게 1학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종례 시간이 찾아왔고 종례가 끝난 뒤 담임 선생님이신 전현기 선생님께서 나를 따로 부르셨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뜻밖의 선물을 주셨다. 가장 형편이 어려우니 2학년 때부터 매점에서 근로 장학생으로 해보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하루에 서너 시간씩 일하면 학비를 면제해준다는 말씀이셨다. 물론 고맙게 하겠노라고 말씀드렸다. 학교 매점에서 만난 내 삶의 길잡이 정세균 형. 신흥 중 2학년이 되어 새롭게 근무하게 된 학내 매점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동시에 이용하는 곳이어서 중학교 2학년 1명, 3학년 2명, 고등학교 1학년 1명, 2학년 1명이 서로 분담해 하루 서너 시간씩 근무를 했다. 내게는 대개 수업시간 전 1시간, 점심시간 1시간, 수업 종료 후 한두 시간이 배정되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 학내 매점에서 파는 물품이라는 게 대개 학용품과 빵, 간식거리 정도였다. 지금과 다른 점이 있다면 도화지 한 장, 시험지라고 불렸던 갱지, 누런 재생용지 등 요즘 같으면 뭉치로 팔 것을 당시에는 낱장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정도일 것이다. 당시 거의 유일한 간식거리는 도너츠와 소보루빵으로 매점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대 전체를 누르고 있던 궁핍감이 낳은 소박한 매점 풍경이었다.
중2였던 나는 매점 알바 중 막내가 됐고 당시 고2였던 형님이 전체적으로 우리 리더가 되었다. 그때 우리들을 지휘했던 신흥고 2학년 알바생이 현재 국회의장이 되어 국가를 이끌고 있는 정세균 의원이다. 중2의 나이치고 나도 산전수전 많이 겪어본 셈이었지만 그때 만난 4살 위의 정세균 형은 나보다도 훨씬 어려운 상황을 훨씬 더 큰 의지와 자신에 대한 긍정적 믿음으로 돌파하고 있었다. 지난해서도 후미진 시골에서 태어난 정세균 형은 집안이 가난해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나무꾼 노릇을 하면서도 향학년을 보태워 고등공민학교 졸업, 검정고시 등의 난관을 통과해 전주공고에 진학했다가 대학 진학을 위해서 신흥고등학교로 학교를 옮긴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당시 신흥고등학교에는 성적이 좋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본관 지하층 교신 칸을 개조해 간이 자습실 겸 기숙사로 쓰고 있었는데 정세균 형은 거기서 먹고 자고 공부하며 학내 매점 알바를 하고 있었다. 이런 내력만으로 생각하면 형의 모습은 얼마간 괴제지하고 추리했어야 할 텐데 늘 금방 세수를 하고 나온 것처럼 깨끗한 차림이었던 것도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다. 나는 자연스럽게 정세균 형을 친형처럼 생각하고 따르고 의지하게 됐다. 내가 외동아들이어서 형이 없다는 것도 어느 정도 작용했겠지만 당시 중2의 눈으로만 봐도 정세균 형은 내 삶의 모범으로 삼고 싶은 그런 분이었다. 어느 날인가는 정세균 형을 흉내낸다고 밤에 학교에 남아 매점 창문을 커튼으로 가리고 숨어서 책을 보다가 수희 아저씨에게 걸려 호되게 혼난 적이 있었다. 얄프름한 커튼 한 장으로 새어나가는 불빛을 가릴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심정을 알아챈 것인지 정세균 형도 나를 친동생처럼 따뜻하게 보살펴주었다. 중2.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고 알고 싶은 것은 또 얼마나 많은 나이인가. 정세균 형은 내가 무엇을 묻든 어떤 일을 상의하든 당시 내가 찾아낼 수 있는 최적의 답을 제시해주는 그런 분이었다. 신흥학교 매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내 인생의 길잡이, 소중한 멘토를 만나게 될 줄 누가 상상했겠는가. 돌이켜보면 그게 벌써 50여 년 전의 일. 그때 이후로 난 반백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자수성가라는 단어만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 중에 정세균 형만큼 자수성가라는 단어에 잘 어울리는 사람은 없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일구고 가꾸어 마침내 대한민국을 이끄는 건이 된 형의 모습은 나뿐 아니라 많은 학생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리라. 이렇게 정세균 형을 알게 되고 삶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상의하고 크고 작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지내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거듭 인연의 소중함이 신비롭게 짝이 없다. 그때 누가 매점 알바하던 고등학생이 나중에 국회의장이 되고 중학생이 국립대 총장이 되는 모습을 상상이나 했으랴. 정세균 형을 만나 용기를 얻어. 이런 탓인지 나는 내 인생에 가장 빛나는 한순간이 신흥학교 매점이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탓인지 나는 내 인생에 가장 빛나는 한순간이 신흥학교 매점에 있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집안이 가난해 동급생에게 도넛이나 학용품을 팔아야 하는 알바를 하는 것이 그 나이 때에는 부끄럽게 여겨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이와 같이 환하고 아름다운 시절로 기억나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그 시간과 공간에 정세균 형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정세균 형이 자신의 삶 앞에서 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형같이 내 삶을 개척할 수 있으리라는 용기와 의지를 내 가슴에 심을 수 있었다. 모두 알고 있듯이 정세균 형은 청년 시절부터 이 나라의 민주화에 헌신했고 고향에서 처음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중진에 이른 뒤에는 과감히 정치 1번지라는 서울 종로로 지역구를 옮겨 기적적인 연승 신화를 이어나가다가 현재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맡고 있다. 이같이 승승장구하면서도 늘 가난 속에 배움의 의지를 불태웠던 어린 시절을 잊지 않고 20년 넘게 고향의 가난한 후배들을 위한 장학회를 설립하여 지금은 해마다 50여 명의 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나는 이 부분이 더 존경스럽다. 한 번쯤 거금을 쾌척할 수는 있지만 20여 년을 한결같기는 지난한 일이다. 정세균 형의 내면에 순수한 항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